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말씀은 한 단락, 한 패러그래프예요.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비유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비유도 정리합니다. 용광 정리했던 것처럼 정리합니다. 비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사건, 하늘의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서 그 신비로운 세계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비유예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은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잘이 땅에만 살아갔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뭐냐면 비유 패러블이에요. 이 비유인데 오늘 말씀도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서도 우리 세인들이 가장 잘 세인들에게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두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28절과 37절인데 두 개를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 행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37절입니다. 같이 이게 30절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두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그겁니다.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학자, 종교학자, 오늘날 말하면 신학대 교수 정도 됩니다. 뭐, 말하면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장 잘 아는 데에 위험이 도사 있어요. 그걸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덫에 걸리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덫에 걸려서 안 지켜.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 그랬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거를 아는데 그것에 덫에 걸려 살아요. 이거예요. 그 종교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럼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죠. 가장 간단한 질문인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래요? 시작? 이제 그렇게 막 내 맘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얘기해. 지난주에 암송했잖아요, 성경 공부. 봐요. 지난주 거, 지난주 거. 요한복음 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건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과거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놨어요.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외우셔야지. 여기서 달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죠? 요걸 외우시란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종교학자에게, 오늘날 말 신학대 교수에게 다시 역공을 해요. 역공을 해가지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학자님, 율법 선생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라고서 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종교학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역시 교수 맞아요. 역시 선생님 맞아요. 정확한 옳은 대답을 해서 예수님이 칭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학자에게,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거 알지요? 우리의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 우리 알지요? 이 율법학자는 다 알아요. 제가 새로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고집과 주장과 자기의가 강해졌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더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그게 왜 실천하지 않고 몸으로 배워서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 논리, 이론에만 강한 크리스천들. 오늘날 우리. 요즘 한국 교회가 마치 율법사들로 가득한 것 같아. 우리 청지기 교회가 율법사들로 가득한 것 같아. 한국 교회가 율법사들 양성소 같아. 말만 잘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신앙 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이론에는 능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방법. 입이 아니라 몸입니다. 이봐. 세상 사람들, 우리 교인들, 크리스천들 말 잘하는 거다 알아요. 너무너무 말만 잘한대. 이제 말하지 마. 몸으로 얘기하자,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이 아니라 이제 몸을 가야 돼, 몸이. 몸 안엔 다 있잖아요. 몸은 내 생각이 있고, 내 사상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내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으면 예배당으로 몸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안 오고서 예배 드린다? 거짓말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마음으로 드려 아니에요. 그냥 몸은 오지 않고 마음만 가서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진짜 몸이 왔을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생각도 온 것이고 그 사람의 정성도 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몸 안에 하나님이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 몸에 하나 다 넣어놨어요. 이제 우리는 몸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종교학자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다시 하게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뱉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세요. 이따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점검은 해야 되니까. 정리합니다. 제가 다시 물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가 됐죠?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 떼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겨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얼마나 맞았던지 죽을 만큼 죽음 바로 직전까지 맞아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상당한 심한 부상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때에 자기네 동족에 유대인인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들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중들은 그 얘기를 듣는 청중들, 독자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야, 자기 민족의 제사장, 목사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는 항상 실망을 가져오죠. 기대는 실망을 가져옵니다. 그 부상당한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가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에 마침 또 자기네 민족인 유대인인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 아주 성실하다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 그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요. 이제 독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청중은 이 이야기를 들 때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부상당한 사람을 이미 살아나겠구나. 동족이 지나가는데, 레인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지나가는데 도와주겠지. 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 레인은 어떡하냐면 줄행랑을 쳐버려요. 줄행랑을 쳐버려요. 역시 기대는 실망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매일 그거 경험하는지 몰라요. 목회가 이거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기대는 항상 실망을 가져와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기대는 이제 저버렸어요. 항상 실망하니까 기대를 안 했어요. 안 하길 잘했어. 왜? 보니까 행색이 뭐 큰일을 할 만한 행색과 꼴이 아닌 사람이 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옷 입은 것도 보면 그렇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 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이 파격이 된다는 거 아시죠? 항상 기대는 실망이 되고 평범은 파격이 됩니다.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네 동족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유대인을 자기와 다른 민족, 그것도 적대 관계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 다 도와줘요.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응급처치를 다 한 후에 숙소에다 데려다주고 당부까지 해요. 그 숙소 주인에게. 혹시 내가 일 때문에 사업자 잠깐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올 텐데 와서 비용을 다 해결할 테니까 잘 좀 돌봐주세요. 그 이상의 것을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나약함, 때론 나의 가난함, 나의 이 형편없음, 이 그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내 스토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스토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이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주 형편이 없게 보이는 꼴이 말이 아닌 그 평범한 사마리아, 자기 동족도 아닌 타국민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선교사들은 고민합니다. 적어봐요. 그래서 맨날 이거 적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를 적어. 이 사람은 선교비를 보내주겠지. 쭉 적는데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10명의 리스트에서는 선교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선교비를 보낼 가능성,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를 갈 때에 누가 선교비를 보냈다 이런 한 푼도 작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선교비가 필요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적어봤어요. 이 사람은 보낼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그 이상을 적습니다. 정확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1원도 안 보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교회 와서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한 달에 10만 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약속한 게 아니라 거기 찾아와가지고 우리 선교제 찾아와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100만 원 보냈다. 하나를 공을 더 누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서 선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찍어서 뽑았어요. 왜? 지금 필요하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의 버튼을 하나 잘못 눌러.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온 거예요. 나중에 선교 담당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돈은 이미 다 썼는데 제가 보내드릴까요? 보낼 돈도 없어. 그런데 그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환불 안 해줬어요, 다행히.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때에 100만 원이 필요했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비를, 교회를 위하여서. 누가 하신 걸까요? 그 사람이 바볼까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 이거를 누가 잘못 누르겠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가져다 주셔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왜인지 아시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아시죠? 기도하면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열라고 만드셔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 사람을 돕게끔 명령을 받고 그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경계를 만들어요. 이 경계를 만들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고 그동안의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랑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만 잘 지내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요, 그냥 좋아. 그냥 내 사람이에게 만나고 싶어요. 나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사랑하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사랑을 하게 돼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과는 그냥 좋은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굳건한 이 정체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게만 하면 그러다 보면 위험 요소가 찾아와요, 여러분. 경계를 넘는 사랑을 하지 못해요.
인생 동안에 내가 좋아한 사람, 내가 친절한 사람, 내 가족, 요 상황을 넘지 못하고 그 이상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우리의 굳건한 정체성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 정체성이 너무 굳건하면은 이거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방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픈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찼어요. 선민의식 필요하죠. 택함 받은 거.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지만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면 역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사상에 사로잡히면요, 쉽게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을 해요. 그 누구도 깃들지 못하는 철옹성을 쌓게 돼요. 그 안에서 우정을 나눠요. 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패거리 집단이 돼요. 패거리 집단. 자신들만을 위한, 자기들만의 놀이가 되고요, 자기들만의 전통을 형성을 하게 돼요. 끼리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패거리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패거리야 라고 하는 그 패거리 의식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조원희 집사님, 시의원님 계신데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가 아니에요. 저는 저분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에 저분의 정치 성향을 절대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저분의 인격과 공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저는 지지한다, 안 한다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조원희 시의원 부의장님께서 계실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줘야 돼. 쓸데없는 거 가가지고서 민원 넣지 마요. 애매해요. 그건 우리가 지켜줘요. 저도 안 할 거예요. 교회는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는 전라도기 때문에 어느 정당, 나는 경상도 어느 정당,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무슨 패거리예요, 지금? 교회는 향후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산악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쭉 등산을 가고 싶으면 교인이 낄 때에 난 크리스찬들 거기에 합류시키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막걸리와 파전은 먹지 말고 자기들의 문화, 놀이, 취미, 성향, 사상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확고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여. 패거리 집단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집단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집단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패거리 집단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하지만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교제가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 이현우 장로님께서 천국을 가실 준비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를 못 넘길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우리 교인들 다 오셔야 돼. 이번에 안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례 일어나고 누구 자기 부모나 자기가 죽어서 저 부르지 마요. 나 안 가. 나 안 갈 거 진짜. 우리 교인, 우리 어른,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장로님이 가시는데 마지막 예우를 다 정성을 다해서 천국으로 환송을 해드려야지.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결혼식은 안 와도 돼요. 결혼식은 제가 장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관계된 그러한 교인이 돌아가셨다. 다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또 모자랐다고 또 혼자 가가지고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시간이 어쩌다 안 될 수는 없지만 다 와가지고서요. 같이 예배드리고 예우해드리고 부조금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교제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패거리는 아니에요. 패거리가 되었으면 돼. 우리 교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져야 돼. 하지만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동체는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 공동체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지금 패거리 집단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써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세워야 돼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쌓고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허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까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요. 이거를 뛰어넘잖아요. 이 경계를. 경계를 허물고 뛰어넘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돈을 필요로 하고 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게 진짜 이웃이에요. 그거를 이 새로운 패거리가 이 거룩한 새로운 패거리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난한 자를 나의 패거리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나의 패거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나의 패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제외시키고 우리들 믿음 좋은 우리들만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의 패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시간을 쓰는 거고 정성을 쓰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써요. 써요. 최재원 집사님 다 써요. 우리 기독교를 새로 배웁시다. 제발 좀 잘못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태의열하고 어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잘못 가냐고요. 도대체 절대로 신앙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요. 제가 오늘 설교에 부제를 달거든요. 저는 항상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 부제 확고하게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것도 잘못이에요. 왜? 확고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다시 집어가요. 우리 청지기교회가. 그래서 선교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청지기 교인이라면 신청하세요. 우리 청지기 교회에 난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거룩한 새로운 패거리로 우리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서 목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세 번 중에서 아무 때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실천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좀 허뭅시다. 이제는 경계를 넘어 사랑을 해야 해요. 내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범주까지 뛰어나가는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